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리커창 사태에 일파만파, 시진핑 하야하라라는 중국 2030들의 집단 행동까지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정성찬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리커창은 사망을 당했다. 심정지 환자를 장기간 치료 전문 병원으로 후송, 시진핑 최측근 사망 예견한 듯한 행동도, 태난먼 광장에 수많은 추모객 몰려들어 태난먼 사건 촉발한 후야 오방 사망 대자비, 중국 2030 시진핑 하야하라, 10월 27일 0시 10분 리거창 중국 전 총리가 상하이에서 휴식하던 중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리커창이 위독하다는 소식은 이미 26일 늦은 오후부터 중국 내외 각종 SNS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리커창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후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는 동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런 SNS의 모든 소식을 즉각 삭제했습니다. 게다가 리커창이 사망한 후 8시간 가까이 지난 아침 8시에야 국영 CCTV를 통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리커창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14억 중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이 소식은 지금 일파만파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68세인 리커창이 자연사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남성의 평균 수명이 75.3세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리커창은 올해 3월 공직에서 은퇴했으나 지난 10년 동안 중국 최고 지도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이은 명실상부한 2인자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2년 동안 현직 때와 똑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최고 지도부 격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을 역임하면 죽을 때까지 현직처럼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커창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지난 8월 30일 간수송 둔황시의 막 고굴에서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관광객이 총리님 안녕하세요 라며 반갑게 맞이하자 리커창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망 당일 오후부터 리커창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대륙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저녁에 베이징시 태난먼 광장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창안제에서 차량 운행이 중단될 정도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파 대부분이 20대 젊은이이거나 아이와 함께 온 30대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특종인을 위해 사람들이 몰려 태난먼 광장과 창안제가 이 점령당한 것은 1989년 태난먼 사건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개혁 개방의 총 설계사인 덩 샤오핑이 죽었던 1997년 2월에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지냈기에 그 기억이 또렷하며 현지인들은 지금 충격적인 사태가 어디까지 터져나올지 모른다라고 중국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난먼 광장에 몰린 인파 규모나 추모 열기는 현재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생들은 10월 28일 0시가 넘어서도 귀가하지 않았으며 가장 많은 인원은 리커창의 대학 후배인 베이징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결국 대학에서 달려온 직원들이 귀가를 종료하자 새벽이 가까워서야 해산했습니다. 이런 광경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중국 SNS를 통해 대륙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당국은 모든 이 SNS 자료들을 이 기사들과 사진, 동영상들을 삭제했습니다. 검열이 단행된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벌어진 추모 행사나 모임을 찍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또한 리커창 사망 이후 중국 각지에서는 묘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떠돌고 있습니다. 리커창이 심장마비로 자연사한 게 아니라 사망을 당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의혹을 취합해 보면 첫째, 리커창이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지, 왜 중우이 병원으로 호송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리커창은 호텔에서 수용하던 도중에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리커창은 현직처럼 수많은 비서와 경호원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의사나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리커창은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고 과거 관상 동맥 우회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정지는 5분 이내에 골든타임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세 동기에 도움을 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항상 의사나 간호사의 보호 아래 있는 리커창은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커창이 앰뷸런스로 실려가는 동영상을 보면 오직 한 명의 간호사가 옆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리커창이 임종한 곳은 상하이 중의대학 부속 수강병원이었습니다. 수강병원은 전국 10대 중의병원이자 상하이 10대 종합병원입니다. 수강병원은 심혈관 내과가 있어 평소 심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심정지 같은 상황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중의병원으로 호송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중의병원을 찾는 이유 중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중의병원의 심혈관 내과도 긴 시간을 두고 치료하는 데 익숙합니다. 둘째, 중국 최고 지도부가 리커창의 급사를 마치 예상한 듯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한 달 전에 차이치가 리커창 경호 요원에게 유언을 받아 놓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소문이 그 배경입니다. 차이치는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었던 시진핑의 최측근입니다. 시진핑이 저장성 당서기 재임 시절 인연을 맺은 측근 그룹인 츠장 신견 모임의 선두주자입니다. 나이도 시주족보다 두 살 아래여서 사석에서는 호용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래 차이치는 덩 샤오핑이 남긴 인사 원칙인 7상8하, 67세는 남고 68세 이상은 퇴임으로 보자면 상무위원이 되기 힘들었습니다. 지난해 67세로 나이가 이미 꽉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무위원으로 승진했고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판공청 주임까지 겸임하며 권력 서열 5위가 되었습니다. 중앙서기처는 공산당 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판공청은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핵심 포스트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차이치가 리커창의 죽음을 예견한 듯 대비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시진핑의 우징이 아니라면 차이치가 독자적으로 움직였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과거 공산당 지도자 중 사망을 당했던 예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리커창이 속했던 공청단 파의 대부이자 한때 덩 샤오핑의 후계자로 군림했던 후야 오방 전 총서기입니다. 정식 명칭이 공산주의 청년단인 공청단은 사실상
후야 오방이 키운 전방위적 공산당의 전위 조직입니다. 후야 오방은 1949년 공청단 중앙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1952년에는 제1서기가 되었고 무려 19년 동안 재임했습니다. 비록 문화 대혁명 시기에는 덩샤오핑과 함께 주좌파로 몰려 고난을 당했지만 1976년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복귀했습니다. 그 후 고속 승진을 거듭해 1980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되었고 이듬해에 총서기에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중국에서는 경기과열, 인플레, 부정부패 등 개혁개방의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1986년 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없이 현대화는 없다라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후야오방은 시위대를 옹호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수파가 격렬히 비난하자 이듬해 1월 덩샤오핑은 후야오방을 희생양 삼아 그를 건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후야오방 후임으로는 자오쯔양이 선임됐습니다. 1989년 4월 중앙정치국 석상에서 발언을 마친 후 후야오방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자오쯔양은 즉각 의사들을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들어오는 도중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10분이나 지체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태난먼 사건은 이렇게 후야오방이 급사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넘쳐났고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태난먼 광장에 몰려와 후야오방을 추모했습니다. 사실 추모 강도와 깊이를 따지자면 리커창은 후야오방에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리커창을 향한 인기가 높긴 하지만 후야오방에 견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커창은 10년 동안 총리로 재임하면서 시진핑의 카리스마와 그늘에서 점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리커창을 추모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리커창의 행보와 상반되었던 시진핑에 대한 강력한 반발입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두 사람의 행보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이 봉쇄되었습니다. 리커창은 봉쇄 4일차인 1월 27일에 우한을 방문해 현장에 머물면서 진두지휘했습니다. 그에 반해 시진핑은 코로나19 확산이 완전히 꺾인 3월 10일에야 우한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리커창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최선봉에 서서 수습했으나 그 과실을 독식한 이는 오히려 시진핑이었습니다. 그게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이 아닌 5월에 개최되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침체된 경제와 악화된 민생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기간 중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 명의 월 수입은 겨우 1000위엔 약 18만 4,5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돈으로는 집세를 내기도 힘들다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심각한 빈곤과 빈부격차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직전해인 2019년 10월 국경절에 시진핑은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기념사에서 중국이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완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세대 시진핑 지지에서 반대로 돌아서 샤오캉은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리커창의 발언은 그에 대한 반박이라고 여겨질만 했습니다. 게다가 리커창은 전인대가 개막하기 직전에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노점 경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누구나 거리에 나와 갑판을 차리고 돈을 벌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위도였습니다. 규제를 풀어주자
중국인들은 크게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전인대가 폐막된 지 한 달 만에 관영 언론은 노점상의 각종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실상은 노점 경제가 중국의 경제 침체와 빈곤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시진핑의 우려가 투영된 것입니다. 이 시진핑을 향한 지금 중국 경제 엉망진창, 이에 리커창은 방역을 잘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재력과 물자의 보장이 필요하고 고용과 민생도 향상시켜야 한다라며 시진핑의 코로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현재 리커창 사망 이후 중국의 2030 세대는 시진핑에 대한 반한,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 지난 3년 동안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미국과의 갈등에서 커지는 경기 침체에 따른 피로감과 또 불안감이 누적되어 온 중국의 2030 세대들,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백지 시위, 2030 세대가 주동했고 급기야 시진핑 하야하라 라는 구호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이 리커창 사태, 난리가 난 시진핑, 이 사태는 과연 어디까지 확산되고 제2의 천안문 사태로 확산될 여지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